아, 진짜 너무 떨리는데 한 번 더.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직장. 네, 오늘 쉬는 날. 아, 쉬는 날. 어떤 일 하세요? 드라마 미술. 아, 드라마 미술이요? 지금 2년 차. 2년 차면 그러면 뭐 한 대리? 아니, 아직 사원. 아, 아직 사원. 이제 막 수습기간 끝난 네, 사원. 내년에 이제 대리. 내년에 대리. 제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막내 생활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선배 말을 잘 듣고 시는 게 힘들지 않아요. 빠르게. 아, 빠르게? 네, 빠르게. 느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느릴 수는 있는데 말은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 빨리 하는 척. 빨리 하는 것보다 하는 척이 중요하다? 아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척도 중요하다. 그쵸. 아, 본인의 이제 경험담이에요? 네? 제가 오늘 사실 인턴에서 사원이 이제 딱 됐습니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직급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사장. 어, 이 사장님. 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요? 그러면 이제 사원이잖아요. 사원이 뭘 했으면 되게 이뻐 보이는지. 파이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원은 무조건 파이팅. 일을 못해도? 일을 못해도 그냥 파이팅. 와. 실수하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파이팅만 있으면 돼. 근데 1년 내내 실수해봐. 계속! 그러면은 뭐 잘라. 신입사원으로서 꿀팁. 꿀팁. 이해 알겠습니다. 일단 몰라도 이해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어떡해? 그거 모르는데 어떡해?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을 이제. 네. 집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죠. 아. 발자국 소리를 좀 잘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자국 소리요? 이제 그 특유의 사람들마다의 발자국 소리가 있잖아. 아, 내 곁에 누가 오는지 딱 캐치를 잘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화면을 또 띄워드리고 그죠? 잘하세요. 아, 근데 네. 할 거 다 하시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그죠? 또 퍼포먼스를 더 보여. 아, 요거는 좀 이제 업무가 막 몰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선배들한테 슬쩍 떠넘길 수 있는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준비하시고 두세 개씩 이제 힘든 척을 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약간 고집 있는 척을 해요. 옆에서 네, 이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약간 아 하면서 이제 한숨도 좀 쉬어보고 와 표정으로 그럼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막 야 요거 요거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혹시 어디 가신 분이세요? 출근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직 사원입니다. 열심히 할 때네요. 네, 네. 저도 이제 후배가 생겨가지고 아, 이제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 네. 대리님이 뭘 딱 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 밥 사줄 때? 밥 사줄 때? 일단 제가 초고속 승진으로 대리를 달았는데 대리가 요거를 해줬을 때 되게 좋았다, 대리님이. 밥 사줄 때. 아, 진짜? 업무 시킬 때 팁은 우리가 너무 기분 나쁘게 명령형으로 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청유형으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아니, 같이 해볼 것 같아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줬을 때 좋아하더라? 저는 그래도 이제 신입일수록 무조건 칭찬합니다. 오, 칭찬. 그냥 눈만 마주쳐도 칭찬해요. 어, 출근했네? 어. 먹었니? 어, 잠깐만. 어, 그러면 혹시 책임을 하면서 약간 입버릇이나 뭐 느끼는 입버릇이 있나요? 저는 아직 뭐 입버릇이나 그런 습관이 뭐 있진 않아가지고. 아, 이제 뵐 네. 때군요. 근데 가끔 이제 힘들어지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사랑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제 길을 갔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배울 게 많아요. 아,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라인을 타는 겁니까? 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먹고 계신다고? 먹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 뭐 물론 이제 팀장님들을 위해서 배운 건 아닌데. 아, 그렇죠? 네네. 굉장히 공교롭게도 네네. 배운 취미가 골프다. 이제 팀장님들과 같이 활동할 기회가 많아진다.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연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봉 협상에 꿀팁 있나요? 미래를 약속하는 건 믿지 마라. 우와. 현재만 보고 협상해. 미래를 얘기하는 네네네. 안 가는 게 낫다. 자, 그럼 여기서 승진을 위한 네.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승진은 연초에 하거든요. 오. 연말에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 연초에는 좀 사람들 기억이 잊혀지거든요.
연말에 가면 이제 드라마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박 그 맛이에요. 3월에 진급이시면 네네. 12월부터 아 그럼 제가 팀장님에 대해서 팁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많이 쓰시는 말 뭐 이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니? 언제쯤 볼 수 있니? 담당들의 관심을 좀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좋으세요? 그래도 나를 아예 모르진 않구나라는 우리 대리 주말에 뭐 했니? 이 정도 너무 깊은 관심은 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다 사실 부하 직원이잖아요. 네, 후배분들이기 때문에 업무할 때 팁 같은 거를 얻고 싶습니다. 성격들이 다 좀 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면 왜요?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그래도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를 챙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네. 언제 되지? 언제 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돼가? 언제 돼? 오늘 볼 수 있니? 팁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뒤에 괜찮아로 끝나는 거. 다 됐니? 괜찮아.